아이 지금 부적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진짜. 이씨. 저 이거 못 하겠어요.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나가요. 나가. 나가라고. 나가. 부적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때려볼라 진짜. 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엄마? 장흥이요? 이름 알려주세요. 몇 살이에요? 42살이에요. 42살? 엄마 지금 장흥에서 왔다고 그러고 42살 윤씨. 네, 근데 엄마 보면 자꾸 이별수가 들고 마음에 공방이 들어요. 공망살이 들어. 그게 뭐냐면 지금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엄마 사주로는 절대 결혼을 한 번으로 끝낼 수 없거든. 결혼을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내 가정이 두 번 내지 세 번이 바뀌어야 돼. 어? 네네. 엄마가 지금 결혼을 두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아니면 네 번 했어? 두 번 했어요. 두 번째예요? 네. 근데 나는 부부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네. 본인 혼자 지금 이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제가 네. 볼 땐 그래. 네네. 근데 좀 승질이 나요. 신경질이 나. 남편이 뭐를 돈을 안 벌어다 줘. 아니면 못 해줘. 여자로서 대우를 안 해줘. 다 맞춰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 때문에. 네. 근데 남자도 뚜렷하게 안 보여, 엄마. 제가 사실요, 제가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제가 남자를 만났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트레이너였었거든요. 운동? 네. 근데 사실 제가 돈 주면서 이렇게 만난 그 남자인데 너무 좋아했었어요. 좋았다가 남편한테 걸렸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제가 지금 이분하고 다시 결혼을 했거든요. 했는데 뭐 나이 차이도 너무 많고 띠동갑이니까 사실 너무 잘해주고 부족할 게 없는데 저는 너무 외로워요. 외롭고 힘든데 마음이. 근데 그 남편의 딸이 사실 사위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저 옛날에 사귀던 그 트레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혼한 남편이 딸이 네네. 데리고 온 그 예비사위가 그 트레이너라는 거잖아. 그때 네네. 불륜을 했던. 네네. 걔 앞에서 난 제 자식이 아니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양심에 좀 찔리지만 자꾸 너무 생각나고. 동물이야. 어? 아닌 거 안다고 그랬죠. 마침표를 찍어야 돼 지금 거기서. 전 남편한테도 전 남편의 새끼한테도 본인 새끼야 본인 새끼한테도 버림받고 지금 남편이 재혼한 남편이 구제중생 해준 거고 걷어주고 사랑주고 여자다운 삶을 살게 해줬는데 돈도 벌어다 주고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근데 그 저를 보면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아니 근데 그 모른 척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아줌마, 네. 아줌마 돈 때문에 그렇게 만났던 거고 아줌마 돈 떨어지니까 떠나가네야. 그치? 그리고 모른 척 하는 거는요. 네. 지 살려고 그러는 거지 본인을 아껴주려고 감싸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요. 모르는 거 아닐까요? 뭘 몰라요. 그런 애들이 머리가 더 좋아. 엄마한테만 그렇게 만났을 것 같아요? 엄마 하나였을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거.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돈 주고 만나요. 그럼 되겠네. 전 볼 필요 없네. 그래도. 그럼 또 한 번쯤 남편한테 버림받고 본인 혼자 또 외톨이 돼봐야지 본인 정신 차려. 여기는요 되게 절실한 분들 와요. 본인도 절실하겠지. 절실해요. 먹고 사는 절실함 아니잖아. 새끼가 아파? 부모가 아파? 내 남편이 아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채택해서 오는 건데 어? 사연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알잖아. 알지만 마음처럼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 지금 남편이 본인한테 충분한 사랑을 준다 그러거든요. 사실 우린 관계가 잘 안 맞아요. 그게 꼭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네. 그것만 맞고 다른 게 다 안 맞으면은 그래도 좋아? 네. 짐승이에요. 배 안 고프죠 지금. 왜 본인 인생을 자꾸 구렁텅이로 집어넣어요? 그 남자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한 번 구렁텅이에 빠졌어. 이제 새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그 남자로 인해서 그러고 싶어요? 난 그 남자들을 그 돌같이 보라는 게 아니야. 흘러가듯이 그냥 냅두라는 거야. 예비 사회도 지금 본인을 모른 척 하잖아요. 그건 저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쳤나 봐 진짜. 여기 올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여기 올 게 아니라 네. 이 상담하는 데 있죠. 그 병원. 좀 우울증이나 이런 걸 상담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냥 푼수 하지 마요. 푼수.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미친년이고. 아 괜찮아요. 미친년이래도. 나가도 괜찮아. 나가서 미쳐. 나가서. 알아서 미쳐. 답답하니까 왔죠. 정신 차려요 진짜. 이 아줌마 큰일 날 사람이네. 나한테 따져. 엄마는 엄마 성격상에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점쟁이가 아무리 맞추고 떠들어대도 엄마 마음대로 할 여자라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실패하고 또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그때 나한테 찾아올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사주에 내가 결혼 두 번 한 거야? 세 번 한 거야? 네 번 한 거야? 처음부터 물었어요. 네 번까지 할래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마음 가는 대로. 이거는 전볼 게 아닌 것 같고 엄마 잘 들어요. 이번에 망쳐들면 엄마 인생 완전 쪽박 찰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 남자가 들어오겠지. 하지만 언제까지 본인 인생 그렇게 버릴 거냐고. 엄마 모성애 없어요? 내 새끼들 생각 안 나? 내 새끼가 그렇게 트레이너를 데리고 왔어 봐. 엄마 지금 이럴 거예요? 아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본인 마음대로 해요. 본인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잖아. 상황. 전 진짜. 이거 완전 머리 꼬꺼졌어요. 난 얘기 다 해줬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얘기해줬어. 엄마 같은 길을 걷던 사람들이 모인 데가 있거든? 어디요? 서울역. 응? 거기 가면 친구들 많을 거야. 거기 가. 아우, 도사님 진짜. 아니, 도사고 지랄이던 간에 엄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말이 없고 전 봐줄 거 없어요, 엄마. 엄마 인생은 딱 거기까지니까. 근데 내 말을 듣고 엄마가 참잖아요? 네. 그럼 엄마 결혼 세 번까지 안 가. 정말이야. 병원을 가요, 병원. 병원 간다고 치료가 될까요? 돼요. 정말이요? 아니, 그 남자여만네? 꼭? 그 남자여만네? 꼭? 아니, 나타나니까. 아니, 딴 남자랑 그냥 하루 놀면 안 돼요, 차라리? 그 마음 없어지게?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미쳤나봐. 내가 말하는 지금 의도를 몰라요. 저 어른들한테 이렇게 반존대하고 승질 안 내요, 전 볼 때. 근데 욕 좀 쳐먹어야 돼, 엄마는. 엄마 지금 몇 살이죠? 42살이요. 42살 먹고 그래? 엄마 새끼는 몇 살? 26이요. 26인데 내 새끼도 안 그래. 아니 뭐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사람. 제대로 미친 것 같아.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진짜. 엄마 절대 그 남자랑 돈 주고 다시 만난다고 해도 엄마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면 내가 장을 지진다. 그만. 이제 그만하고 어차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는 내 말 안 들어요. 그쵸? 42살 먹고 그치? 내 말 절대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 가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만나고 싶다. 아, 만난 다음에 서울역 가라니까? 아, 그 말은 빼주시고요. 아니야, 왜 빼? 이게 맞는 건데. 엄마, 정신 차려요. 그리고 엄마, 나 지금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나가요, 좀. 응? 너무 힘들어서, 진짜. 잘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어른한테 내가 소리 지르고 승질 낸 거는 미안한데, 너무 비정상적이야. 지금 이거는 점을 볼게 아니라요.
병원을 가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될것 같아. 응? 엄마 외로움도 알겠고 가져보지 못한 한도 알겠고 뺏겨보고 잃어본 것도 알겠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데 인생 살아오면서 단맛 쓴맛 다 보셨잖아. 새끼도 낳아보고 다 해봤잖아. 왜 마음을 못 잡아? 응? 정신병원에 가면 내 자신이 정신병자다.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정신병원 가고요. 요새는 일반인들, 의사조차도 정신병원에 많이 가서 상담을 받아요. 왜? 지금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잖아. 거기다 엄마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안 되면 알지 뭐. 초등학생이야. 아, 못 가. 정신병원 안 갈 거야. 그 마음대로 해, 엄마. 마음대로. 뭐, 부적 같은. 아이, 지금 부적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저 이거 못하겠어요.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나가요. 나가. 나가라고. 나가. 부적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때려볼라, 진짜. 나가. 나가. 우선 제가 이 점사 보는 프로그램 신점 방송을 제가 좀 8개월, 9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모습을 비추는데 일단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임에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승질내고 막 이런 흥분된 상태를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 앞에 오신 사례자님께서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자기 인생을 낭떠러지로 스스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에 너무 화나가지고 그런 모습에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점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요새는 많이 오세요.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자기 인생을 빛나게 사셨으면 좋겠고 용기 잃지 말고 자신감 잃지 말고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